자, 미스터 룬이 이제 부처님도 돌아앉으셨나 상입니다. 아, 네. 딱 들자마자 이렇게 뚝 꺼지니까 당황했지. 어? 이래요. 저 옆에 있는 그 여성분을 보면서 이 표정은 완전 뭐야 이거 막 이런 표정이에요. 다 당황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얼른 바꿔줍니다. 본인 거랑. 아, 거기가 불켜있는 거를. 근데 이제 다시 받아요. 예. 놀려고 했는데 또 꺼져. 또 꺼져. 근데 아까 그 꺼졌던 연등은 스님한테 가니까 불이 또 켜집니다. 뭐야. 근데 그 신기하다. 연등을 윤석열이 갖고 있으면 꺼지고 꺼졌다가 스님한테 가면 켜지고 다시 켜지고 그게 AI로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꺼졌다 켜졌답니까? 저렇게 불이 나가는 것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. 부처님이 버려버린 거구나. 이 정권의 불도 꺼질려를 암시하는 거 아닌가? 라고 이번 주 후보를 소개합니다. 윤석열, 룬석열, 부처님도 돌아앉으셨나상. 미치겠다. 네, 부처님도 돌아앉으셨나상. 자, 우리 또 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. 대통령이라고 안 했다고 또 혼났어요. 네. 어디서요? 종편에서요. 윤석열, 윤석열 그런다고. 저희네들은 문재인, 문재인 안 그러니까. 어? 김대중, 김대중 누구는 안 그러나? DJ와 IS 뭐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네, 하여튼 뭐 그렇대요. 윤석열을 원래 이니셜 잘 안 붙여주거든. 네. 훌륭한 사람들 외에는. 맞습니다. 그러면은 윤석열을 이니셜 붙여주면 뭐야? 아, 룬, 룬. 룬, 미스터 룬. 이건 뭐 미국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여지가 없습니다. 네, 미스터 룬. 자, 미스터 룬이 이제 부처님도 돌아앉으셨나 상입니다. 네, 27일 이제 조계사를 갔어요. 네. 부처님 오신 날에. 예. 근데 뭐 작년에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예. 일단 갔는데 참 예.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예. 이거는 불도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. 진짜 신기해. 네, 어떻게 이렇지? 정말 파괴왕이야. 파도 파괴왕. 어떤 일이신 손을 열고 연등을 이렇게 저렇게 놓는 행사 이렇게 뭔가 이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 의식도 제대로 연습을 안 했는지 막 잘 못합니다. 아, 두 번 세 번 올려요. 막 옆에서 그 옆에 계신 스님이랑 다르게 천공이 안 가르쳐 줬나? 안 가르쳐 줬나봐요. 예. 좀 잘 알려주지. 아니면 사이비로 알려줬던가. 예. 근데 저 연등을 들자마자 불이 뚝 꺼집니다. 근데 저 영상 보면 너무 웃겨요. 등불은 빛을 발하여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것이니 곧 우리 마음속의 무명을 태워서 지혜를 밝히는 것을 상징합니다. 들자마자 이렇게 뚝 꺼지니까 당황했지. 어? 이래요. 저 옆에 있는 그 여성분을 보면서 이 표정은 완전 뭐야 이거 막 이런 표정이에요. 다 당황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얼른 바꿔줍니다. 본인 거랑. 거기가 불켜있는 거를. 근데 이제 다시 받아요. 예. 놀려고 했는데 또 뚝 꺼져. 또 꺼져. 근데 아까 그 꺼졌던 연등은 스님한테 가니까 불이 또 켜집니다. 뭐야. 야, 그러니까 저는 이 연등도 혼불이 나갔어. 혼불이 나간 거야. 예. 이 무속 신앙을 추앙하는 사람이 잡아보니까 에라이야, 네가 여기 와서 지금 나를 무슨 이 뭐 하는 거야? 내 혼불이 휙 나가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네티즌들에 의하면 예. 역시나 파괴왕이다. 건드렸다 하면 파괴된다.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죠. 예. 그 넷플릭스의 이제 CEO를 처음 만나지 않았습니까? 미국 가서 아 만났죠. 만났었잖아요. 그리고 뭐 우리가 넷플릭스 얼마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있는 넷플릭스 지사장이 며칠 이후에 경질됩니다. 그걸 왜 그런 거예요? 모르겠어. 파괴와. 예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저렇게 불이 나가는 것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. 부처님이 버려버린 거구나. 네, 무언가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. 이 정권의 불도 꺼질려를 암시하는 거 아닌가? 라고 여러 가지. 아니 어떻게 근데 그게 신기하다. 연등을 윤석열이 갖고 있으면 꺼지고. 꺼졌다가. 스님한테 가면 켜지고. 다시 켜지고. 연등이 무슨 뭐 누가 뭐
전구를 달았다. 뭐 그게 AI로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꺼졌다 켜졌답니까? 그러니까 신기하네 진짜. 진심으로 가서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그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쇼를 하기 위함과 뭐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뭐 예전에는 뭐 기독교 가서는 옛날부터 교회 다녔다 그러고 맞아요. 어디 가서는 예전에 뭐 절도 갔다 그러고 이제 너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부처님도 노하신 거지. 아, 너... 정신 차려라. 예 네,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? 라고 싶습니다. 그래서 불자들이, 네, 불자들이 하루 종일 이 윤 대통령의 이런 불경스러움을 수근수근 거렸다. 아. 왜냐하면 절에 와서 불 안 켜준다고 짜증을 이렇게 냈잖아요. 짜증을 냈다 그러대요. 어? 그 짜증을 반성을 해야지. 그러니까 이거 행패 부리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축제나 아닙니까? 가장 큰 불자들 축제에 와서 이거 자기 불 안 켜졌다. 그거는 본인이 잘못 들었던가 아니면 부처님이 노하셨던가 아니면 하늘 뜻이 있던가 뭔가 있어서 불이 꺼진 거지. 그걸 왜 옆에 있는 여성에게 짜증을 냅니까? 이 사람 직원도 아니에요. 그냥 조계종에서 이렇게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인가 불자신가 그러실 거예요. 왜 짜증을 내?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네. 어느 분이 그러셨죠? 네.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, 이 미스터 룬에 대한 미스터 룬과 미스터 윤룬 정부에 대해서 이제 요약한 건데요. 네.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전쟁에 쉽고 아이를 안 낳아봤으니 육아가 만만하고 아이를 안 키워봤으니 경쟁이 뭐 쉽고 정상적으로 돈 벌어본 적 없으니 민생이 장난 같고 공직자로 살았으면서 국민을 섬긴 적 없으니 국민을 네. 윽박지른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죠. 네. 국민을 섬긴 적이 없으니 윽박지른다. 내 맘대로 안 되면 윽박질러. 불도 안 되면 윽박질러. 뭐 맘대로 안 되면 윽박질러.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죠. 현장에서. 네. 네.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예. 뭐 연등을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제 건진법사와 뭐 이렇게 소가죽 굽판 행사에 간 적도 있었잖아요. 예, 예, 예. 살아있는 소 벗기는 가죽 행사. 뭐 그때가 검찰총장 때 아니었어요? 그때 총장 때로 추정이 되죠. 아, 중앙지검 때인가요? 중앙지검 때. 예, 예, 예.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그 당시 검사 이름 같이 딱 써 있는 행사에. 그래서 이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때? 네, 아 이거죠. 예, 저것도 이제 연등을 연등 말고 저거는 뭐라고 하죠? 어쨌든 등을 붙이고 이제 이름을 쓴 건데요. 어쨌든 저것도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이제 관련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, 나와 있네 김건희 딱. 네, 코바나 콘텐츠. 네, 그리고 중앙지검 윤석열도 어딘가 써 있었던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. 그래서 저거는 저런 등 같은 경우는 삼족으로 보이는 새 문양과 태극문이 그려진 생소한 형태라고 그런데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공인된 불교보다 이제 무속에 가깝다라고 이제 관련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. 네. 저런 일들도 있었고 하니 저렇게 했으니 부처님이 봤을 때 부처님이 노하셨지. 불경스러운 거지. 야, 너 지금 저런 굿이 나가라 이놈아 이제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. 네. 망신만 당했네 가갑게. 그렇죠. 근데 승질제 드럽게 내고 왔다는 거죠. 문제는. 아...